여기가 느껴야 돼요. 필리핀어. 그쵸. 다시 돌아왔다가 필라테스를 배우러 왔습니다. 얄라.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받으셨다, 악수를. 고다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예. 무서워요. 아, 죄송합니다. 무섭다. 선생님 누가 무섭나요? 그래. 아, 저랑 또 안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면이 있어요? 피지컬 백. 피지컬 백에서 또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박한별은? 아니 그런 눈이 아니고. 요요 아니고. 요요 눈 마주보고 이제 95년생이다 친구예요? 네. 95야? 95입니다. 95년생 아니고? 저 59파트 아니고 95 피지스입니다. 드디어 구독자님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필라테스를 배우러 왔습니다. 필라테스 요즘 많이 배우잖아요. 필라테스의 장점이 뭘까요? 안쪽에는 심복부 근육부터 뼈를 잡아주는 근육들을 트레이닝해서 모여지는 근육보다는 나를 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배움에 앞서서 너무 아름다워요. 예, 지금 너희들 문제점 왔어. 미인 여자 게스트만 나오면 방송 진행이 안 돼. 신기하죠, 선생님? 네. 이렇게 생긴 사람들 보기 쉽지? 지식으로 왜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 아, 저는 한번 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몇 번 봤어요. 볼 때마다 힘든 거야. 선생님 여기 어딘가요? 여기 새로 오픈한 것 같은데. 여기 온부 필라테스. 온부 필라테스. 자, 그럼 필라테스 배워보자 그러면. 뭐 배울까요? 일단 남성분들한테 좋은 동작 위주로.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 네. 4단계까지 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또 약속 다 하고 하시다가 한별 씨가 보고 있다. 오케이. 한별이 또 여자친구. 아 봤어요. 오셨구나. 요즘에 범죄라고 신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친구 있어? 저 여자친구 가시죠. 자 필라테스. 간단해요. 1단계는 정강이가 폭발해서 떨어지지 않게 캐리지만 밀어주시고요. 1단계 여기 위에 바로 올려서 올라가실 거예요. 여기서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 펴고 같이 스트레치. 우와. 여기 2단계. 와 이거는 좀 이때 주의점은 이렇게 엉덩이가 움직이시면 안 되고 뒷무릎을 접어서 당겨오셔야 돼요. 와, 3단계는 예. 여기서 중심을 잡고 스트레치 하고 런지까지. 와 이건 있는데. 와 재밌게 약간 백조 같았어. 너무 아름다웠어. 필라테스가 아니고 무슨 발레 보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예. 좋게. 아 뒤꿈치가 붙이기도 힘드네. 여기서 두 발이 다 돼야 돼요? 네. 그쵸. 요거 여기서 이제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1점 안 될 거예요. 리듬이 아니고 왁스가. 왁스가 보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머리 들고 몸통을 스스로 들고 계셔야 돼요. 그쵸. 뒤꿈치로 캐리지를 밀어보세요. 자, 숨 쉬어볼까요? 잘하셨어요. 와 이게 해본 사람만 알잖아, 맞죠? 본 사람은 못 느낄 수 있어. 진짜 저 오버하는 거 하나도 저 태어나 처음 해봤어요. 화이팅! 화이팅! 힘이 주시네요. 경로님은 반대발 가볼게요. 자, 거기 정강이 뼈 폭발에 붙여주실 건데 앞에 발가락이 이렇게 V자 되지 않게 일자로 뒤꿈치로 미세요. 네, 키는 작아지지 않을 거고 밀어서 정지. 그쵸. 다시 돌아왔다가 오 좋은데요? 셋. 오 좋아요. 정지. 웃는 다시 위협하지 마세요 지금 선생님을. 오 역시 소림사 파이터. 엉덩이도 피지면서 왼무릎을 떼서 펴보세요. 체중을 오른발에 실어봅니다. 그쵸? 왼무릎 끝까지 펴볼까요? 저희? 끝까지? 자 근데 캐리지 안 움직이게 엉덩이가 올라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캐리지 안 움직이게 오른무릎 펼 수 있는 만큼 펴보세요. 여기가 뜯겨야 돼요. 소리 금지. 선생님 터치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야 뭐야? 소리 금지. 여기가 뜯겼으면 좋겠어. 자 호흡
가시고 이제 캐리지 밀 건데 왼발 말고 오른발로 밀어서 선생님 진행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정강이가 뒤로 빠지면서 캐리지 뒤로 쭉. 그렇죠. 오 좋아요. 아! 둘, 둘, 둘. 다시 올라오시고 아싸 아싸. 와 지났다. 와 와 이거 진짜 힘들다. 잘하셨어. 와. 와. 이거 진짜 힘들어요. 선생님 별명이 백조 그쪽 계통 있죠? 별명. 별명 뭐예요? 별명 뭐예요? 술떡. 술떡이. 술떡이 뭐예요? 술 드셨어요? 난 하얗고 정색이. 아. 아. 아 술떡. 아 술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약간 백조 느낌이 나가지고. 와 근데 이거 내가 보고 있는데 같이 운동이 된다. 이 구독자님들 시청하고 있을 때 집에서도 됩니까? 지금 이 동작이? 네. 집에서 따라하실 때. 수건 같은 거 깔고 예. 뒷발에 수건 깔고 이렇게 당겨왔다가 밀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아. 근데 여기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해보니까. 저는 처음 해봤는데 예. 이렇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는 처음 겪어봤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선생님 너무 예쁜데 선생님 눈에도 안 들어와요. 어 그런 거 같더라. 진짜? 어 그런 거 같더라. 너 선생님이랑 좀 놀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뭘로라 아기가 촬영하면서 얘기도 좀 하고. 네. 어땠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문을 열라는데 닫으라 그래요. 오 이해된다 진짜. 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열라는데 닫으래 뭔 말이야. 그 느낌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문을 못 열게 하면서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열래 데리고 가는 거죠. 아 근데 이거 배워보면 안 돼. 저도 한 달 해봤는데 진짜 운동돼요. 스트레칭인 줄 알고 오시는데 크게 전혀 아닙니다. 예. 남성분들 많이 오십니까? 네, 네 많이 와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온 적이 없죠? 네. 예. 그렇게 생긴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좀 무섭습니다. 아니잖아요. 무섭다며요 아까는. 본 김에 인터뷰 잠깐 합시다. 남친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형이요? 네. 예. 저는 궁금한 게 이 미인분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저. 맞죠. 예. 네. 그 전에 외모적으로 일단 아 잘생긴 사람. 아니 잘생긴 사람도 계통이 있잖아요. 꽃미남과 아니면 야생 남자과. 옛날엔 근데 확실하게 꽃미남과였는데 점점 뭔가 이쪽으로 가는 거. 남성미. 네. 저 같은 이제 남미 필리핀미 말고. 그 선생님 왜 이런 거 좋아하시네.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 아 오케이. 아 옷 필리핀에서 산 거예요. 3,000원 주고 사왔어요. 이런 맞잖아. 일단은 구독자님들 운동하셔야죠. 이거 지금 이 동작 집에서도 가능하다니까 조금 깔고 하시면 되고 가까운 필라테스 있으면 가시고 영등포 쪽에 사시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예 여기 주소 나오고 있습니다. 온무 필라테스. 필리핀어. 아 이런 거 좋아. 아 이런 거 좋아하면 빨리 말하죠. 나 이런 거 많이 많은데 필리핀 갔다 오고 가세요. 다음엔 가실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양면.